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가센터입니다. 자, 이 차량은 왜 들어왔냐면 저희 가센터에 배터리 충전 경고등이 떴어요. 저 보면은 키로수는 82,484km, 연식은 2016년식이네요. 자, 이렇게 시동을 걸어도 여기 보시면 배터리 체크불이 안 꺼지죠. 자, 안 꺼지는데 제가 테스트하기를 여기 준비했어요. 저 테스트하기가 여기 이렇게 좀 들어주실래요? 자, 원선 12mm 충전되는 원선에다가 플러스 전원 연결하고 테스트하기를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면, 자, 보이십니까? 14.32. 상당히 잘 나오는 겁니다, 충전은. 네, 14.32. 접촉이 잘 안 좋네요, 지금. 제 테스트하기가. 14.34. 자, 요럴 경우는 충전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. 요럴 경우는 한 가지가 요즘 이제 신형 차들은, 저게 생겼어요. 발전기 릴레이라기라고 하고 레지스트라고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제거번호 보이시죠? 3910-42000. 요게 요즘에 새로 이제 나온 건데 이렇게 4필에서 하늘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 품번도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어요. 요거 교환해 주면 잡힐 겁니다. 일단 시동 끄고, 자, 이렇게 해서 요 릴레이 위치가 저기 있어요. 저기서 컨트롤 바스 뛰면 그 운전석 오디오 쪽에 우측 옆에 달려 있습니다. 저거 교환하면 잡힐 겁니다. 자, 요거 교환하는 작업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, 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힘드네요. 자, 우리 고객분이 카메라를 들어준다고 합니다. 아, 겨우겨우 들어가네요. 야. 자, 이거 10mm를 풀면 제 손밖에 안 나올 거예요. 지금 글로브 박스는 제가 미리 분리해 놨습니다. 요 10mm 하나 갈면 풀면 릴레이가 자 이렇게 나와 있죠. 이쪽에 이제 릴레이 빼야 됩니다. 이렇게 빼고 자 모양이 똑같죠. 이렇게 보시면 자 품번도 똑같을 거예요. 39510-4200. 예, 요거 똑같은 거. 아, 요거 이제 꼽아서 해주면은 충전불이 나갈 거예요. 자, 공간이 너무 협소해갖고 제가 이거 손을 두 개를 대면 안 나와요. 그 릴레이가 이제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뭐가 나가서 그렇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충전만 잘 나오면 이 불 들어와도 뭐 제주도를 가든 한라산을 가든 아무 뭐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. 단지 이제 조금 찝찝하죠. 차주분들 마음이 찝찝하죠. 아, 이거 혹시 충전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.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불편한 마음도, 없어지게 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달면, 달고, 전동 깔깔이로. 자, 이렇게 저러면 끝입니다. 자, 그리고, 어디 갔죠? 아, 요거 놔주시고 가서 시동 좀 걸어주세요.
자, 한번 걸어보세요. 아가쵸? 자, 충전자 전에 식사 주고 한번 다시 올라오죠. 자, 이렇게 되면 이쪽에 한번 나왔던 거 대입판에 전 가운데를 붙여서 까맣게 배터리 충전 물량불이 나갔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발전기를 먼저 갈고 충전기가 안 나와서 발전기를 가는 거고, 그리고 나서도 불이 떴을 경우는 발전기 레지스트 릴레이라고도 합니다. 요거 갈아주시면 이제 우리 차주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. 그 대신 꼭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. 무작정 이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항상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어디 가서도 뭐 바가지 요금 같은 거는 뭐 안 쓸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참고로 이것도 나갔었는데 그거 가니까 들어오네. 아, 뭐가 또 나갔었어요? 이게 안 들어왔어요. 아, 열선이요? 아, 백미라 열선. 예. 네. 백미라 열선도 우리 여기 차주분이 그것도 안 들어왔는데 발전기 레지스트 리드에 가니까 그것까지 다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. 연관이 같이 있나 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